안녕하세요. 고사성어의 유래와 이를 붓펜으로 쓰며 붓펜 쓰기 요령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혹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의 한자성어 알고 계신가요?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마침내 꿈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. 중국 당나라 시대 이백은 어려서부터 시와 글씨에 특출한 재능을 가졌는데요.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스승을 붙여 산에 들어가 학문에 정진하게 했지만 그는 따분한 산 생활에 더 이상 싫증을 느끼고는 이미 다 아는 글을 더 읽어서 뭐래라는 마음에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. 집을 향해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냇가에 이르러 보니 한 노파가 물가에 앉아 바윗돌에 도끼를 갈고 있었어요. 할머니, 도끼로 무얼 하세요?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있단다. 아니, 할머니도 참 어떻게 도끼로 바늘을 만들어요? 열심히 갈다 보면 바늘로 만들 수 있지 않겠니?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. 이 말에 그래,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산에 다시 올라 당나라 추앙받는 대표적인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마부작침을 어떻게 한자로 쓰는지 붓펜쓰기 요령과 함께 들어보시죠. 달마 쓰실 때 이게 어모로 좀 널찍어 계시고 그다음에 나무목 두개 수풀림자가 되죠. 이게 이제 돌석. 달마도 되고요. 숫돌마도 되고 그렇습니다. 마부. 와푸 도끼 붓자인데요. 제일 위에 아비 붓자를 옆으로 최대한 이렇게 쓰시고, 그 다음에 도끼근을 밑에다가 마부 작침, 지을 작자. 넥도 약간 왼쪽보다는 길게 작, 침, 바늘침자죠. 예근 오른쪽으로 주시고 열십자, 넥도 약간 길게 그래서 마부 작침. 그런데 이 침자가요, 똑같은 자가 있습니다. 최금에 자 이렇게 써도 이다도 바늘 침자지요.